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 운동장에 깔린 우레탄 트럭. 알고 보니 중금속 범벅이었습니다. 10곳 가운데 3곳이 최고 26배까지 납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 한쪽에 있는 100m 우레탄 트랙에 출입금지 울타리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레탄 성분 검사에서 기준치를 26배 이상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육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울타리를 수시로 넘어다닙니다. 이 우레탄 트랙은 지난 2005년 설치된 것으로 학생들이 무려 10년 넘게 납범벅 시설의 무방비로 노출된 것입니다. 인근의 다른 학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6년째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는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의 15배가 넘는 납이 나왔지만 출입을 제지하는 울타리도 없고 취재가 시작되자 안내 표시판 한 개를 세웠을 뿐입니다. 학생들이랑 여기서 체육활동 안 하고 이렇게 강당에서 해도 주민들이 뭐 아침 저녁 와서 이렇게 트랙 돌고 뭐 이거 하지나 이거. 도내 93개 우레탄 트랙 설치 학교 가운데 지금까지 30곳 이상에서 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런 납 성분이 검출됐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이제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우레탄 내부 납 성분이 어느 정도 유해한지 논란인 가운데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충북교육청은 정부 지원 없이는 전면 개보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